근데 제가 궁금하고 뭐 업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수혜자들이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수익 얘기만 하는 그 외적으로 네. 이 상품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주방규라고도 하잖아요. 뭐 목격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 외적으로 실거주를 이곳에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품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주거요 질 측면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걱정할 수 있는데 요즘 수요자들의 기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재건축 흥행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한 1, 2년간의 바로미터가 되고 흥행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흥행의 변화는 뭐 각 보시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뭐 전문가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은 그래도 흥행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비 사업을 많이 보는 네. 입장에서는 뭐 정비 업계라든지 그런 쪽의 측면의 시각에서도 흥행에는 좀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게 미분양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인기가 있어서 완판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사실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시세를 형성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거래 자체가 아예 없고 이제 급급매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이상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뭐 고덕 그라시움이나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런 뭐 좀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들은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또 대단지 프리미엄이 또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치도 이제 송파구에 가까운 강동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제 분양의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상품성. 그래서 작은 평형 같은 경우에 복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방뷰다. 뭐 그래서 이게 그 주방 그 이격거리가 3m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뭐 소금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이제 가깝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게 굉장히 좋은 뭐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뭐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이제 일반 분양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 타워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방 자체의 원하는 설계에는 이 창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환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뚫었더니 오히려 이걸로 이제 상품성 논란이 불거지는 거라서 사실 엄밀히 보면은 별 영향은 없다고 보여요. 둔촌주공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네. 뭐 다시 또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얘기들 사람들이 네. 어떤 쪽이 좀 낫냐 뭐 분양권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한 개념도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입주권과 분양권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이제 조합원이, 내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조합에 네, 출자를 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양권 흔히 말하는 청약 당첨돼서 이제 분양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상대적으로 사고 파는 게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취득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사업 초기 단계가 아니고 사업이 이제 그 많이 갈수록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분양권에 비해서 좀 비싼 가격에 취득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청약에 당첨만 되면 근데 당첨되기 너무 어렵죠. 입주권에 비해서 취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당첨만 되면 한 3년 있으면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위험을 좀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걸려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입주권과 분양권 크게 이제 투자 그 가치가 좀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5억 정도의 84형이 좀 나와 있는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추가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추가 분담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총회를 해서 공사비 확정해야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거의 뭐 한 1인당 2억 원 정도가 추가 분담금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84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84형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2억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15억 원에 한 17억 원 정도의 지금 입주권을 또 사시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4형 분양가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한 13억 후반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뭐 옵션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로 인한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셨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취약할 때 주의점이나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일단 여기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전매 제한이 8년 걸려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8년 동안 못 파시는 거죠. 거기다가 실거주 2년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2년 동안 고스란히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9형 기준으로 뭐 중도금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이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반면에 여기서 입주권이 조금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넘어오면 그때부터 전매 제한 없거든요.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 고려하셔서 입주권이냐 아니면 분양권이냐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